안녕하세요. 하나팬 여러분, 유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일단 12년 만에 돌아와서 너무 기분 좋고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약속했던 꼭 하나로 돌아와서 선수로 마무리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찍어놨죠? 저도 하나 평생 야구를 하면서 그 선수를 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목표인 것 같고요.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최고의 좌완 투수 류현진과 김광현. 에이스의 자존심을 걸고 오는 주말 맞대결 성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직과 대전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돼 김광현과 류현진 사상 첫 좌완 에이스 맞대결은 다음 기회로 미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팬 여러분, 유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12년 만에 돌아와서 너무 기분 좋고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약속했던 꼭 하나로 돌아와서 선수로 마무리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족한 부분도 채워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뭐 젊은 선수들도 작년에 좋은 성적과 그런 걸로 그런 자신감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뭐 좋은 선수들하고 그게 또 같이 빠져 떨어지면은 한 시즌에 좋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일단 12년 전에는 거의 막내였었는데 이젠 거의 최고참이 돼서 돌아왔으니까 좀 책임감도 더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후배들 어떻게 잘 다독여서 잘 끌고 가야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긴 시간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짧게 느껴졌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직까지도 저를 기다려주셨던 하나팬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오늘 이후로는 다시 하나이글스 선수로 돌아왔기 때문에 올 시즌에는 꼭 하나이글스가 플레이오프 꼭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후배들하고 열심히 준비 잘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폭탄 삼진! 바깥죠. 꼼짝 못하는 삼진! 스윙 삼진! 사구 바깥쪽 삼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현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돌아왔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저희하고 또 시즌에서 그런 대선수가 프로야구에 다시 미국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저희 프로야구에는 굉장히 큰 영광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돌아오면 좋은 성적을 내주길 바라고, 또 하나 팬들이 원하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기아 경기는 최대한 등판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 팀을 위해서라도 선봉장이 돼주고, 또 KBO를 위해서 조금 더 불신 장면도 많은 팬서비스를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치지 말. 이영준 선수의 모습이 있습니다. 스윙 바깥쪽, 그러나 삼진입니다. 빠른 공 149km 스피드. 오구 몸쪽 지켜보며 삼진. 투아웃. 팬분들도 많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 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하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평생 야구를 하면서 그 선수를 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목표인 것 같고요.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최고의 좌완 투수 류현진과 김광현. 에이스의 자존심을 걸고 오는 주말 맞대결 성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등판 일정이면 두 투수는 오는 22일 하나와 SK의 대전 경기에 나란히 마운드에 오르게 됩니다. 우천으로 인한 투수 로테이션 변경만 없다면
최동원 선동열 못지않은 특급 대결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직과 대전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돼 김광현과 류현진 사상 첫 좌완 에이스 맞대결은 다음 기회로 미뤄졌습니다. 프로야구 시범 경기에서 류현진이 김광현과 맞대결을 펼쳐서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2회 류현진이 정상호에게 한 점 홈런을 허용하자 김광현은 활짝 웃었습니다. 하지만 3회 김광현도 나성용에게 한 점 홈런을 내줬습니다. 류현진도 글러브로 타자의 헬멧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팽팽했지만 홈런을 맞은 이후 명암이 엇갈렸습니다. 류현진은 홈런을 내주고도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이며 3이닝을 1실점으로 막았습니다. 반면 김광현은 홈런 이후 두 점을 더 허용했고 3과 3분의 1이닝 동안 4안타 3실점했습니다. 네, 뭐 시범 경기고 뭐 광현이나 저나 지금 최고의 컨디션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변화구가 조금 안 되긴 했지만 예, 뭐 앞으로 고쳐 나가면 되는 거고 아직 이제 시범 경기 아직 이제 일부기 때문에 얘는 팔습니다. 일루 쪽. 자, 이승엽 잡았고 투수베이스 가 있고 아웃됩니다. 베이스 가봐도 좋았습니다. 1번에 5회 초 공격이었습니다. 마운드에 올라와 있습니다. 투수의 투볼에서 유인구 선택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세 타자 깔끔하게 유현진 투수가 현진이 만나서 성격을 보니까 별로 크게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느긋하고 한 매직에서 한 20년 뛴 것 같은 베테랑 같아가지고 예, 너무 대견하고. 선발 투수 이민호 싸구째 스윙! 삼진으로 시작합니다. 첫 타자 추신수를 돌려세우는 이민호입니다.